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인류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인 것입니다. 아마 중국이 지금 경제력 총량 규모로는 미국을 능가했고 그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만은 이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을 따라잡는 게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아니 수백 년이 걸려도 미국의 대학 정도의 대학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학은 우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역사가 매우 깁니다. 역사와 돈, 이게 결합되면 좋은 대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좋은 대학은 역사가 깊고 그리고 기금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1996년에서 97년 사이 1년 동안 보스턴 근교의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만 프로그램이라고 중견, 세계 중견 기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버드에서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하버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이런 연상이 저절로 드는데 대학 랭킹이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랭킹을 내면은 영국의 캠브리지,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이 서로 1등을 했다가 2등 했다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랭킹을 낸다면은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 대학교 기금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가 지금 345억 달러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견 국가의 외환 보유고와 비슷합니다. 제가 하버드에 연수할 때 그러니까 꼭 20년 전입니다만 그때는 하버드의 기금이 110억 달러였습니다. 20년 사이에 3배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금 관리를 잘 했다는 뜻이죠. 20년 전에 기금 관리 회사의 직원이 수백 명이나 됐습니다. 그때는 이자 수익이 연 26%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 연 26%. 얼마나 투자를 잘했기에 연 26%를 올리느냐. 이 기금관리회사,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기금회사의 대표는 당시 연봉이 6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러니까 그 돈이 점점 커져가지고 한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줄었다가 다시 345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기금 2등은 예일대학입니다. 또 예일대학은 미국에서 하버드 다음으로 두 번째 오래된 대학입니다. 254억 달러입니다. 세 번째가 텍사스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대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금이 242억 달러입니다. 네 번째가 스탠포드입니다. 서부의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스탠포드 대학생들은 하버드가 동부의 스탠포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224억 달러. 다섯 번째가 프린스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프린스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학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 석사는 하버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프린스턴에서 받았죠. 프린스턴이
221억 달러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비로소 미국이 아닙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대학이라고요.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MIT 보면요. MIT. MIT는 하버드에 가까운 대학이고 서로 학생들이 교류하기도 합니다. 공과대학으로 유명하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132억 달러입니다. 여덟 번째가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고 불리는 107억 달러. 9등이 텍사스 A&M 105억 달러. 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이 기금이 많은 것은 아마 텍사스 석유 부호들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10등은 미시건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97억 달러. 11등이 노스 웨스턴 대학, 시카고에 있는 96억 달러. 그리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90억 달러. 13등이 노틀담 대학 84억 달러. 14등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83억 달러. 그 다음 15등이 캠브리지군요. 76억 달러. 이 캠브리지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입니다. 16등이 시카고 대학 70억 달러. 17등이 미국의 남부에 있는 듀크 대학 68억 달러. 18등이 옥스포드 대학 68억 달러. 그 다음에 19등이 센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 65억 달러. 20등이 에머리 대학 64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 하버드가 많습니다. 이 하버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636년입니다. 1636년 하면 한국에서는 병자 호란이 난 해입니다. 163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아주 개혁적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죠. 1636년, 바로 16년 전에,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가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때 100여 명이 그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개혁적 개신교도들이 계속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보수동 근방에 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매사추세츠만 회사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회사를 만듭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만든 경우인데요. 회사를 만들고 나서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버니까 여기서 이제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창립 결의문에 해당하는 규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뉴잉글랜드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뒤에 우리는 집을 짓고 일용품을 만들었으며 신을 찬양하기 위한 적당한 처소도 마련했다. 그리고 자치기구도 설립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교육을 발전시키고 이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의 성직자들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를 모르는 목사들한테 교회를 맡겨놓는 일이 벌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이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즉, 목사 양성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버드는. 그래서 하버드의 첫 번째 교수직도 신학교수였습니다.
하버드란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 죽은 존 하버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을 기증을 했습니다. 책을. 책을 기증을 한 것을 기려가지고 대학 이름을 하버드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하버드의 동상이 동상이 지금 교정에 있는데 이 동상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구경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상을 만지면서 너희들 커서 하버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그러니까 동상의 그 구두코를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허옇게 벗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1884년에 제작된 동상인데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링컨 동상이 있습니다. 그 링컨 동상을 만든 조각가가 프렌치란 분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하버드 동상입니다. 하버드의 초상화죠 말이죠. 하버드의 얼굴을 그린 것인데 문제는 이 동상을 만들 때 하버드라는 사람은 초상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델로 삼을 학생을 구하다가 호우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을 모델로 삼아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존 하버드 창립자 1638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존 하버드가 아니죠. 그 동상의 모델은 호우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창립자가 아닙니다. 도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8, 1638년이 아닙니다. 1636년입니다. 어쨌든 이 하버드 대학은 가장 부자 대학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랭킹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느니 뭐 하는 이런 수치가 많은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하버드 출신이 8명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 존 아담스의 아들입니다. 존 퀸시입니다. 19대 대통령 루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26대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두 루즈벨트는 서로 인적 관계가 있습니다. 35대 케네디 대통령, 43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입니다. 44대 오바마 대통령,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최근에는 존 아담스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는 명물이 많은데 뭐 가장 큰 명물이라 하면 학생들이죠. 학생 숫자가 한 2만 명 됩니다. 2만 명. 2만 천 명이군요. 그 중에 약 6,740명이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 다니는, 대학원생이 14,500명, 합쳐서 2만 1,000명이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들 숫자는 4,671명이니까, 한 사람당, 4, 5명, 교직원 한 사람당 4, 5명의 학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옛날 통계지만은, 이 미국 대학에서 가장 성적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입시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10대 1. 최상위층,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최상위층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졸업생 500만 명 중에 최상층부에 속한 1,800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30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USA Today가 매년 선정하는 최우수 고교 졸업생 199명 중에서 100명이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은 일단 들어가야 되겠다. 하버드로 지원하는 게 뭐 하나의 관례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학의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야드라고 불리는 교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캠브리지 시 곳곳에 수십 개의 건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틀가 도저히 그 수용을 못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하버드 야드의 중앙부에 서 있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와이드너 도서관입니다. 이 와이드너 도서관은 세계에서 장서량으로 미국 의회 도서관 다음에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와이드너 도서관은 유래가 있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이 졸업생, 이 대학의 졸업생인 와이드너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와이드너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백만 달러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너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때 조건을 두 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기증을 하면서 첫째 수영을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쳐라. 그리고 점심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주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 도서관 짓도록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 서서 내려다 보면은 이 하버드란 대학의 이미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미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은 1932년에 세운 1차 세계대전에 전사한 하버드 출신들을 추모하는 추모홀입니다. 추모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 때 북군편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하버드 출신들을 추모하기 위한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성당처럼 보이는데 이 건물이 메모리얼 홀로 불리고 아까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건물은 추모 교회로 불립니다. 교회. 그 가장 중요한 교정에 전사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전사자를 추모하는 건물 두 개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프린스톤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프린스톤 대학의 본관이 나소홀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맨 가운데 홀에 양 벽면에 걸쳐서 프린스톤 대학 출신으로서 독립전쟁에서부터 최근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죽은 사람 이 명단을 다 써놓았습니다. 꽉 찹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전 들어보지 못했는데 흔히 우리가 대학 하면은 그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보편적 인류애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심입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이 우리 대학 출신 그리고 죽은 우리 대학 출신들을 기린다. 그것을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는 게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봉사하기 위한 엘리트가 되려면 그 전에 미국을 사랑하는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교정에서 상징적 건물을 보면은 도서관, 교회, 추모, 홀 등등 합치면은 아, 이 대학은
첫째는 신학대학으로 출발했으니까 기독교. 두 번째는 국가. 세 번째는 진리. 진리, 국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합친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하버드의 출발이 신학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신학대학은 칼빈교, 마르틴 루트의 500년 전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신교의 기본 교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개신교 단어를 피해가지고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종의 자신을 교회를 하나의 정치 도구로 삼아가지고 실질적인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칼빈 정신이 그 뒤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을 잘 써야 한다. 보통 다른 종교는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자학도 그런 경우고, 불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죠. 그러나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신교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 다만 잘 번 돈을 가지고 잘 써야 한다.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써야 한다. 이것이죠. 주자학이 내세우는 모토는 청빈입니다.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특히 선비의 삶은 청빈해야 한다. 청빈하면은 한국 사람 듣기에는 아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청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죠. 조선조가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빈하다가 보니까 돈벌이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돈을 잘 모르는, 경제를 잘 모르는, 과학기술도 잘 모르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이끄니까 자연히 물건 만드는 기술자,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의신여김을 받으니까 경제가 발전을 할 리가 없고 과학이 발전할 리가 없죠. 그러면 군대를 강하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빈 사상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것을 국가 운영에 이용하면은 나라가 축소지향적으로 가서 망한다는 것을 조선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치는 청부 사상입니다. 청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깨끗하게 쓰면 된다. 청부죠.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돈벌이 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다만 돈을 번 다음에 자선행위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하는 이 사상.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꽃피게 된 것은 칼빈주의 영향과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바로 하버드 대학이 그런 미국으로 온 그 개신교도의 청부 정신을 이어받은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가서 어떤 교민 한 분을 만났더니, 그 교민이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다니고, 한 사람은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 NYU라는 뉴욕 대학을 다녔고, 또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각각 그 성격이 다르더라면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가 바로 미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미국의 건국정신과 닿아 있고 그것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정신과 닿아 있고 그 핵심은 교회,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국가, 기업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와서 그 황무지에 플리머스에 닿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치기구를 만듭니다. 이게 일종의 정부죠. 그리고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부, 기업, 대학이 뿌리는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달러를 보면은 모토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게 돈, 미국 달러 지폐에 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돈에 쓰여져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우리는 돈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것과 이 신앙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거기서 자본주의의 윤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믿는다 하면 한국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미국에서는 돈을 믿는다는 것은 돈의 힘을 믿는다는 뜻이죠. 또 그 돈의 힘을 믿는다. 미국 부자들이 돈을 번 다음에 얼마나 잘 쓰는지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참 하버드 중퇴자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라는 사람도 하버드 출신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미술관 그건 도저히 돈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폴 게티 뮤지엄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 이것은 다 부자들이 사모은 미술품을 세계적 건축가를 초빙해가지고 지은 건물 안에 전시하고 기증한 것이죠. 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미술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술관. 미술관을 만드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 선대 이병철 선생이 모은 그 명작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남산에 있는 리움 미술관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 국보의 한 2%가 되는 48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현대 미술품까지 더하면 세계적 미술관입니다. 그게 다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이어진 것은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 회사가 매사추세츠만이라는 회사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고 하버드라는 이름 자체가 도서를 기증한 목사 이름을 따서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을 기려서 하버드라는 대학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1636년이니까 설립된 지 이제
약 400년에 가깝게 됩니다만 그 연륜입니다. 연륜 플러스 지금 기금이 345억 달러에 이른 돈 플러스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하버드란 대학인데 이것은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해도 당장은 불가능하죠. 좋은 대학을 가진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돈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